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인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는가? 예배 시간에 딱 참여해서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린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가 예배다워야 그렇게 되지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된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한때 우리나라가 구도자 예배라는 예배가 생겼습니다. 앞에서 무슨 문제제기한 무슨 판토마임 같은 무슨 걸 탁 합니다. 그리고 경비와 찬양팀이 나와서 탁 찬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냥 끝납니다. 불신자도 넓어하는 예배 참여하라 해서 만든 예배죠. 그게 예배일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다닐 때 그랬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건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건가요? 우리가 예배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예배 드렸으나 헌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아 내가 오늘 예배 드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 얻고 가지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가 갔어요. 찬송할 때는 안 졸아요.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요. 기존 교회 제가 봤을 때요, 3분의 1이 졸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거의 졸고 있습니다. 예배 드렸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말씀을 좋아하시는 한 분 집사님 계셨는데, 동탄에 일이 있어서 저에게 저를 좀 잠깐 상담을 했는데 뭘 물어보시냐면 예배를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그 용어를 그 뭐 특별하게 쓴 건 아닙니다만 목사님께서는 주일 낮 예배는 예배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에는 아침 묵상의 시간,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에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라고 하네요. 왜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냐고, 금요 예배라고 하지 않냐고, 새벽 예배라고 하지 않나요? 뭐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좀 알려달라. 어떤 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그 뭐 질문이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려면, 교회에 관한 어떤 것을 알려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준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가야 되고 두 번째, 이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 공동체 무리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은 교회겠죠. 이 교회,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 왔는가? 교회의 살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따위 교회 살을 빼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최고라 하지만 과거에 그것이 거짓으로 들통난 것을 진짜인 줄 알고 전하는 거죠. 종말론에 특히 그렇습니다. 종말론에 과거 이미 역사적으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고 후대 아주 잘못 나왔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데도 지금 그것이 뭐 자기가 뭐 진리를 터득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진리나 성경 말씀을 알려면 어느 시대로 간다면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으로 가야 돼요.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종교 미트라교 태양신교가 기독교하고 짬뽕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1800년 동안 완전히 쇠퇴했어요. 다시 이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원래 예수님 때부터 313년까지 원래 있었던 그것으로 돌아가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세시대도 중세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중세시대에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세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천년 동안에 죽이기 시작했는데 좀 이따 죽이기 시작해서 천년 동안 500년에서 1500년까지 천년 동안 죽였는데 무려 기독교인을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인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 천주교가 8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왜? 칼빈이 등장하는 바람에 칼빈이 다시 이 예정론 가지고 이것을 그냥 다시 교리화시켜버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전세계가 완전히 다시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사도 봐야 돼요. 예배가 어떻게 나왔는가. 여러분 예배의 원형은 제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예배 제도로 바뀐 거거든요. 꼭 안식일 주일 바뀌듯이 이 바뀌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으로 따지면 어디서 그럼 예배가 나왔나? 제사겠죠. 구약에는 제사였으니까 피의 희생제물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에서 왔겠죠. 그래서 우선은 성경적으로 예배가 뭔가 예배의 원형인 제사가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예배가 이런 지금 형식이 우리가 주일날 하면 예배를 하잖아요. 신앙고백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그렇죠? 설교도 있고 뭐 축도도 있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순서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디에서 탄생한 것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순서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 여러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순서 하나하나마다 다 같이 꼭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다른 것은 적당히 넘어가고 설교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설교가 중요하지만 말씀의 예정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순서 하나마다 감사의 찬송 하나마다 회개의 기도, 그 고백의 기도 하나하나마다 다 소중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왜 이런 순서가 교회 예배 순서에 들어왔을까? 그래서 아 예배라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 예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예배가 주일날 더 기쁘고 즐겁고 벅찬 감격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뭔지 그 예배 원형을 좀 살펴보고 교회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예배의 시작은 구약 성경은 제사였습니다. 제사 제도가 나중에 예배 제도로 바뀌었죠. 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3절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예배 원형이 여기 나와요. 자, 예배 원형은 제사인데 제사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요소가 있는다고요? 몇 가지가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제단이 있어야 돼. 제단. 제물을 바치는 장소. 아시겠죠?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단이. 둘째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치는 제물. 아시겠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헌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치는 사람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 사람 자체도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시 보세요. 자, 4절 5절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고 5절 보니까 가인은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대요. 여기에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때는 피의 희생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 안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를 보게 되면 레위기 1장부터 읽어보세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소대 제사가 2대 제사가 레위기 2장 1절부터 소대 제사 나옵니다. 소대 제사는 뭘로 드립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빈자들은 송아지 못 드리고 평민들은 제사장이나 족장들은 송아지 드리고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 드리고 극빈자들은 비둘기도 없으면은 소대 곡물로 드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재단 다 똑같이 재단 쌓았죠. 재물 뭐 하나는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가인은 농사했으니까 농작물로 드렸을 것이고 가인은 양을 쳤으니까 목축업을 했으니까 그쪽 재물을 드렸겠죠. 거기까지는 뭐 유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재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 안 받은 것이 피의 희생 제사가 아닌 양의 첫 새끼가 아니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건성으로 드린 겁니다. 제물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 제물이 피가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왜 이것을 드리는지 맞지 못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그럼 아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호명하셨는데 그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태웠지만 연기가 안 나. 불이 안 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라는 제사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사가. 그렇지만 번제 제사나 소제 제사는 화목제 제사는 자기 마음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곡식들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제사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좀 이따 예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인은 감사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하나님 안 받으시고 가인은 그것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예요. 가인 자체도 그 예배를 진짜 귀중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그 감사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야 돼.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지 못해서 한 거예요. 그 아벨은 정성껏 준비했어요.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을 드릴까? 양의 첫 새끼 맛배 참 대단한 거 이거 드리자.
하나님이 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을 게 뭐냐면 예배를 실패하면 거기에 살인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에서 살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죄가 그 죄 예배를 실패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폭력성과 잔인성이 예배를 못 드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요 온유와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차이가 나요. 예배 안 드리고 한 사람은 예배 와기도 왔으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안 드린 사람은 마음이 안 변해요. 폭력적인 말이 나오고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사를 보게 되면 이게 예배인데 예배의 어떤 자세가 나오는 여기에요. 아시겠죠? 예배는 이제 자세가 두렵고 떨림과 감사의 마음이 한데 어우러진 정성껏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것이 제사였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감추어져 있는 비밀도 있어요. 감추어진 비밀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벨은 항상 회개하는 자였어요.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잠깐만요. 무시 그런 장면이네요. 예배 시간을 이렇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게 방해하는데 사탄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이거 가르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노아의 제사가 두 번째 제사예요. 노아의 제사는 감사지요. 나중에 노아는 8장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격적인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는 창세기 22장의 극적으로 나오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성전 세워지는 산이잖아요. 거기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받는 그런 제사의 그런 것들이 나오죠. 어쨌든 구약의 제사는 예배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나중에 어떻게 변형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변형을 찾아오는데. 자, 그 전에 예배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했냐면, 집안의 가장이 항상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가장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이삭이 제사를 드렸고, 야곱이 제사를 드렸지, 에서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영적 가장들이 그 제사를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림으로 이 제사를 드리다가, 드디어 대표적이 찾아오는데 출애굽 후에 1446년 출애굽 후에 성막이라는 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장소가 따로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무데라도 돌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직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장소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주어진과 동시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중간에 중개자를 하나를 세워요. 그게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때 그 중개자가 있는 거예요. 중개자가. 제사장이라는 그 중개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는 뭐냐면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역할을 하지 않는데 세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이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없이 예배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예배 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왜 아닌지. 가정예배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경건회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아론이라는 그 중간,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해주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성막으로 바뀌면서, 제단에서 성막으로 바뀔 때 장소가 하나로 고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매개자가 생겼다는 거.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서 그 직책을 감당한 사람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제사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성전으로 바뀌죠. 성전으로. 그전에는 성막 텐트였다가 이제 집처럼 돼 있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다윗으로 옮겨가면서 성막에서 성전은 조금 더 텐트에 생활하다가 집에로 건너왔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현격한 차이가 하나 와요.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현격한 차이가 뭐냐면은, 그전에 없던 게 하나가 생겨요. 제사장이 할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찬양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기로 수만 가지 악기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가대를 288명을 세워서, 역대하 25장 읽어보면은 이 그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288명 여두둔, 아삽, 예단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성가대를 조정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찬송이 들어와요. 그전에는 찬송이 없었어요. 오늘날의 예배 시간에 찬송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안 하는 것입니다. 예배 요소예요, 이게. 근데 그 찬송이라는 그 요소가 언제 들어왔느냐? 다윗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가면서 비로소 다윗이 엄청 찬양을 좋아했거든요. 목동으로서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수금 피파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어려울 때도 그걸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뭐 낳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요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예배의 완전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예배할 때 예배의 많은 요소들이 사라집니다. 천국에서, 그러나 천국까지 남아있는 예배의 요소는 뭐냐? 찬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송은 천국에 가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천국에 없습니다. 기도도 예배 요소입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예배 요소는 없어요. 천국까지 가는데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법궤하고 이 성전하고 따로 있던 것을 합쳐가지고 법궤를 성전을 가져오면서 춤을 추며, 그때 예배들을 앞세워서 뭐 짐을 치고 심벌지로 뭐 치고 말이죠. 수금과 비파로 연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요소를 제사에 들여온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이거 다윗.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는데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나의 이름을 그렇게 송축하다니, 너 진짜 너 대단한 놈이다. 이거 하나님 봤을 때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여러분이 마음과 하나님을, 주님을 다해 사랑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멋져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성전을 옮겨가는 것, 그냥 텐트에서 집으로 옮겨가지만 현격한 요소는 그때부터 찬양하는 제사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그런데 20대 만에 다윗의 아들 손자, 20대 만에 BC 586년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이야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다 죽여서 100몇 명 죽여버려요. 5만 명만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 죽여버려요. 5만 명만 포로로 잡아. 그 5만 명이 바벨론 강변에다가 수금과 비파를 걸어놓고 우리가 언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인가 슬피 울었다고 해요. 시편에 나와요. 이 성전, 성막에서 성전으로 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냐고요. 제사 드리는 게 불가능하게 돼 버렸어요. 왜? 파괴돼 버렸으니까. 망해 버렸고 신앙이 뛰어난 데가 돼 버렸고 5만 명이 포로 잡혀갔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있을 때 둘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절대 파괴되지 않아야 되는 예루살렘? 절대 파괴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 스스로가 파멸시켜버렸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이 시험을 다시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 그래서 제사 제도에 현격한 변화가 오면 제사 드릴 장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걸 정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끌어오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제가 이제 예배학 이제 신대원 가면 예배학을 배워요. 그러면 예배학 교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배라는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만남.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만남을 예배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정의는 아닙니다. 좋은 정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거, 예배라는 말의 의원을 살펴보면 만남이 아니에요. 만남도 포함, 만나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만남이 주의 성전에 왔어. 그래, 하나님, 나 왔어요? 나 갑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말은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예배라는 말의 원뜻을 알아야 돼요. 원뜻. 예배라는 말의 원뜻은 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 뭐라고요? 샤라고 해요. 자, 창세기 18장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18장에.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창세기 18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을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했어요. 여기에 몸을 땅에 굽히다, 절하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샤라고 합니다. 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슬람교를 보게 되면 그들은 진짜요 신발 벗고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의자 없어요. 다 치워버리고 카펫만 깔아놓고 엎드려 그냥 완전 그대로 한다고요. 그냥 엎드려. 형식 갖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형식만큼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슬람이. 마음이 없는 거, 쓸데없는 거, 나중에. 왜 영가질이 예배하겠습니까? 나중에 태도를 바꿔버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바꿔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어쨌든, 이 엎드려 경배하다. 그니까요,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가 예배라고 하냐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옷깃을 여미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구역예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예배도 일어나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고는.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진 않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른이 왔으니까. 주일 낮 예배만 그래서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도 예배하는 게 예배 아닌 거예요. 구역예배, 가정예배, 예배 아닙니다. 나를 예배라고 붙인 것이지 예배 아닌 거예요. 그 경외, 하나님을 그 경외함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배라는 말은 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4장 봅니다. 샤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포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예배를. 요한복음 4장 오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프로스큐네오 하라 이렇게 했다고. 프로스큐네오 하라. 근데 그것은 예배하다라고 돼 있어요. 예의를 갖추고 전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 한자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것이 프로스큐네오를 정확히 번역한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자세가 있어요. 자세. 그러니까 주일 난 예배를 제외한 다른 예배는 자세가 그렇게 안 나와요.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불러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로 14절 읽어봅니다. 13절로 1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이게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천국에까지 예배 형식 중에서 가져가는 유일한 것이 찬송입니다. 예배 내용에 찬송이 있는데 천국까지 다니는 찬송인데. 그리고 14절 시작. 내 생물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경배하더라가 프로스퀴네오예요. 동방박사가 와서 엎드려 경배한다고 그랬죠. 프로스퀴네오였어요. 그때 그 프로스퀴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서 신적인 존재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거죠.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만남이 예배가 물론 그렇게 되면 틀린 정의는 아니다만은 그것은 신학자들이 정의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뜻은 그래. 예배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배가 그러면 그 예배를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 낮 예배가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주일 낮 예배 예배를 보면 신앙 고백이 들어가죠. 찬송이 들어가죠. 기도가 들어가죠. 설교가 들어가죠. 헌금이 들어가죠. 축도가 들어가죠. 광고도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광고는 이제 우리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는 원래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끝나고 광고는 다 가볼까 봐.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끝에 또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광고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시체를 갖다 놓고 하면은 그 시체가 오늘 중심 주제가 되는 거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시체를 갖다가 예배되는 장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라는 이것을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배에는 여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요소가요? 여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 그걸 예배라고 칭합니다. 여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 예배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안 들어가 있으면 예배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자 바로 만날 수 없어서 제물을 뒀습니다. 제물을 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을 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면 죽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타져서 죽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이니까. 그래서 제물을 화해물을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만나는데 이 제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제물을 가지고 드렸고 세 가지를 드렸어요. 구약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렸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렸고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감사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또.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장에 베풀어진 은혜를 하나님께 갚기 위하여 첫 열매와 십일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어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드린 것이 없는데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호와께 나올 때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17절 내년 세 번씩 주요하게 보이는데 보일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풀어드릴 만한 매개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 그것이 감사의 예물, 그 다음에 십일조와 천년미예요. 구약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구약 아시겠죠? 그걸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다윗이 뭘 거기다가 들여왔다고요? 에? 다윗이 거기 뭘 가져왔어요? 그 찬송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있었던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 제물만 드렸겠어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배의 내용인데 요소인데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 드려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세 가지 딱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때 아시겠죠? 그 세 가지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 기도의 내용에 신앙 고백도 들어갑니다. 신앙 고백도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꼭 주일 안 되면 신앙 고백 반드시 들어가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선언은 이 신앙 고백이 왜 들어갔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제사가 없어져가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것이냐 해서 만들어낸 것이 지방에다가 회당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자기 동네에다가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원은 회당입니다. 시원은 제사겠지만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회당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 예배의 첫 번째가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가 하는 일이 그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신앙 고백을 따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강론하고 길을 헤아리 앉았을 때든지 미간에 붙여 표고 삼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에 그래서 우리도 하면은 우리도 교회 오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회당 예배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언을 해주는 거죠.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배를 드리려면은 세 가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냥 입시서 버릴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면 이 세 가지 여섯 개 요소가 들어가야 예배 드렸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세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느냐? 첫째 말씀을 주세요. 뭘 줘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설교죠. 말씀을 주셔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뭘 줘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는 축도입니다. 그 축도가 민수기 6장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을 볼까요? 반드시 회당 예배는 처음에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자, 이거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거 해야 예배 마치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 시작은 딱 일어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하느냐, 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4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도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 축도를 그대로 축도에 따라서 우리들도 축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설교로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시고 축도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피와 살을 주세요. 뭘 주세요? 피와 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피와 살을 주시는데 이 피와 살은 따로 떨어져 나갔죠. 따로 떨어져 사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떨어져 나갔는지 이것을 달리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예배 때마다 그거 안 하고 예배 때마다 하는 데도 있어요. 오늘날 개신교가 우리 루터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 합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걸 왜 그 예배를 빼야? 그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르는 소치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구약의 예배라는 것은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회당 예배가 없었으나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회당 예배가 진행됐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70년 만에 포로 귀환해서 다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 이방에서 떨어져 있는 데들은 회당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게 성전 예배가 다시 부활이 된 거죠. 성전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뭘 중심이요? 제사 중심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중심이고 해당 예배는 어떻게냐? 좀 되게 했으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왜냐하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거기서 해당에서. 그래서 해당 예배의 순서는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로. 다섯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네 가지 딱 요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신앙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요. 축도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요소를 회당에서 만들어냈어요. 이 회당 예배 순서대로 우리가 개신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회당 예배, 유대인들의 예배가 천주교로 갔고 천주교는 잘못 가버렸어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잘못 가버렸고 우리 개신교는 이 예배를 그대로 따와서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맨 처음에 회당 예배를 이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회당은 회당장을 세워요.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당장은 장로나 또는 예, 그 바리새인 중에서 그 촌장 같은 사람이 그 동네 촌장 같은 사람이 회당장이 됩니다. 예수님께도 야이로 회당장 나오죠. 뭐 회당장이 나오는 그 회당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회당장이 예, 이제 예, 이 예, 그 예배를 이제 시작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나리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대표자만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도가 뭐냐? 18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18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18개의 기도문은 하나님을 첫 번째는 찬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이것이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 찬양을 받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존귀하신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 2, 3 18개 기도가 3개의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4번 조항부터 16번 조항까지 13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도 본론의 중보 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 중보 기도 같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의 고백과 그다음에 죄의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우리의 산업장에 복을 달라고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로 그 믿음을 변절한 사람을 저주하라고 기도하고 이 기독교인을 들어서 나에게 저주를 시킵니다. 이게 12번째 조항인데요. 그 다음에 새로 유대교에 들어온 자를 복주시라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왕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13가지 조항의 중간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 18번은 감사와 기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찬양받으소서 이렇게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 예배의 두 번째 순서, 기도의 순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한다고요? 쉐마의 신앙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하는,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가 부분인데 설교는 두 부분 되어 있어요.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 성경은 뭘로 기록되었어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갔더니 5세가 2세가 나왔는데 히브리어를 몰라. 거기서 살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아람어로 또는 바벨론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먼저 낭독을 하고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면 그것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시겠죠? 이렇게 통역을 이게 뭔 내용이다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간에 통역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나중에 저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 가면은 거기는 다 헬라어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때는 헬라어로 통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훈을 들려주는 거죠. 그것이 예배 그 형식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 때는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가 동시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포로 귀환해서 성전만을 세웠지만 성전만으로가 아니라 유대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 나가니까 군데군데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당에서 만들어서 예루살렘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좀 멀리 있는 곳에는 나사렛, 뭐 베델 이런 데는 다 회당을 다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회당 있고 아시겠죠? 그 각지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기 고향에 갔는데 나사렛에 갔는데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 보면 사장을 잠깐 볼까요? 해당 예배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면 사장. 14절부터인데요. 15절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예수께서 16절 그 자라나신 건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습관에 따라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었더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았습니다. 희년의 축복이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 맡은 자 책을 이렇게 그 맡은 자가 있는데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대해 주목하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근데 그럼 누가 그걸 설교하느냐? 회당장이 교훈을 참 이게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 오면은 오셔서 말씀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소아시아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갔더니 바울이 똑똑하니까 세워준 거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귀가 있는 사람이 더 좀 들려주시오. 해가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몇 사람이 구원 받아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회당의 이 세 번째 순서는 설교 순서인데 회당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 낭독 그 다음에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3파트가 설교 파트가 있었어요. 이것은 구약에는 없었던 거예요. 성전 제사에는. 성경 언제 들어왔다고요? 회당에서 들어왔어요. 아까 성전에서 뭘 들어왔어요? 찬송이 들어왔다겠죠. 없던 찬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뭘 들어왔어요? 성경 설교가 들어온 거예요. 설교가.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면 축도를 한 거예요. 아까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에 그 축도를 했어요. 그 축도는 제일 어른이 했습니다. 어른이. 누구를 시켜요? 어른을 시켜요. 어떨 때는 제사장도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있는 데는 제사장을 시켰지만 제사장 없는 데는 어른을 그냥 시켜서 이 축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은 다 어디서 왔어요? 해당 예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성찬식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왜 성찬식 예배를 들어가기도 안 들어가기도 하는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성전 예배는 성전 예배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건데 희생 제물이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유월절 제사라 더 이상 이제 포도주 먹을 천국에서 포도주 먹을 때까지 다시는 이거 없다. 내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단번에 마지막 제사가 했다. 내가 제물로서 이제 세상길을 제가 유월절 양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그 하루 전날 목요일 날 했어요?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와 내 살이다. 유월절을 대신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기독교는 어떻게 돼서 성찬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해당 예배의 말씀 중심, 이 설교 중심, 기도와 찬송과 설교 중심이었던 이것은 그냥 예배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예배 두 개가 예수님 당시에는 동시에 존재했어요. 해당 예배도 있었고 성전 예배도 있었는데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되면서 나중에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려가지고 없어져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의 예전 두 가지를 함께 들은 거예요. 성전 중심의 예전은 성만찬 예전으로 승화된 것이고 해당 예배의 말씀 그 중심의 예전은 일반 예배로 승화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성전은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사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허락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넣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어서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봉착했어요. 무슨 어려움을 봉착했냐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피와 살을 먹는다는 예수님의 모르니까. 그래서 저 나쁜 종교로 로마에서 치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발을 해버리면 그 기독인을 잡아다가 그냥 사자밥이 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예배를 하게 되면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니까 성찬식을 뺐어요. 그리고 말씀 예전만 예배를 드린 거죠. 로마 시대 초대교회는 같이 하다가 좀 가다가 로마 시대 이제 313년 후반까지는 가면 두 가지 분리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 예전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교인만 남아가지고 성만찬 예전을 따로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고소 안 할 거니까. 그랬는데 313년에 기독교가 딱 공인되면서 이방, 쉽게 말해서 로마에 있는 태양신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오기 위해서 태양신 종교의 이방 풍습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우상숭배 집단, 세미라미스와 다무스, 그 마리아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이 태양신 종교 행위를 천주교에서 다 가져왔어요. 모든 순서가 왕관 쓰는 것부터 뭐 들고 다니는 것 다 태양신 숭배하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심지어 명칭까지 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짬뽕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분명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공인된 뒤로부터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우상숭배 집단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천주교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말씀의 예절을 점차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성만찬의 예절만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성만찬 예전만 일어났다 앉았다고 뭐 기도만 낭송하고 뭐 이런 거예요. 왜? 우상숭배 요소가 가득한 걸 알아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을 못 알려고 했냐면은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자기들이 로마가 라틴어로 번역해가지고 라틴어 성경만 불가타 성경이라 해가지고 이것만 들어가고 나머지 걸어가지 않다 해서 모든 민족에게 예배를 집회하는데 전부 라틴어 우리나라도 라틴어로 집례를 했어요. 맨 처음에 들어왔어. 라틴어 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뭔 내용인지 아무도 몰라. 주문의 듯이 하고 있어요. 그냥 앉았다 와 뭐 라틴어를 하다가 여기 하는 거예요. 왜? 모르게 하려고. 성경을 모르게 하려고. 우상숭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또
그 성만찬을 하는데 떡하고 포도주를 다 줬어요. 근데 어느 날 폐렴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폐렴 걸린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토해버렸어요. 포도주를.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 하냐. 그 예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를 딱 하고 위에다 올렸다 내리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고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찬식에. 이 천주교가. 근데 포도주를 토해버린 거예요. 폐렴 걸린 환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신부가 가서 할탄 먹었어. 폐렴으로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신부 다 죽이겠구나. 그래가지고 라테란 종교의 1215년 라테란 종교의 때인가 그때 이 천주교에서는 떡만 먹어도 포도주를 먹을 효과가 있다고 교황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215년 그 이후로는 포도주를 안 줘요. 포도주는 신부만 혼자 마시고 남은 떡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예배 가보세요. 미사 가보세요. 전부 동그란 거, 하얀 거, 그것만 줍니다. 이렇게 먹여줍니다. 이렇게 가면 양쪽에 신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수녀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말씀의 예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성전 제사가 그대로 지금까지 그 어떤 희생적인 그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처럼 착각해. 절대 그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면서 성만찬 예전을 루터는 신부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없앨 필요 없다. 이것도 너차에서 루터교에서는 매주마다 하지만 다른 찌링글이나 뭐 존 락스나 칼빈이나 1년에 3번, 4번 정도 하자고 줄여버린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나? 아, 예. 지금의 예배의 모든 순서는 어디서 왔다? 회당 예배에서 왔다. 좀 더 가면 다윗이 찬송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도가 원래는 제단에서 돌제단에서의 제단에다가 성막으로 갔다 성전으로 갔다가 회당 예배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가 다시 성전이 건축 제2성전이 건축되면서 둘 다 공전해서 예수님 때는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예수님 이미 제사가 끝났는데 계속 있으니까 40년 뒤에 완전히 쓸어버려서 없애버리죠. 그리고 지금은 회당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회당 예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가지 순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예배 형식으로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고린도서 14장에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독특한 두 가지 요소가 더 들어왔어요. 하나는 예언과 방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언과 방언이 예배 시간에 있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과 방언이 부작용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초대교회에 있다가 사라져버렸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 개혁자들, 네, 여기 하고 마칠게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 예배의 이 회당 예배의 전통, 그 다음에 천주교가 성전 제사와 성만찬으로 가버린 의식적으로 가버린 것을 없애고 전부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 중심으로 가다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고 회개를 하는 것이지 의식 알지도 못하고 얘기해서 떡 먹는다고 사람이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예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예제를 바꿀 때에 그때 기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무슨 기도가 들었냐면 회개 기도가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장로교 존 낙스나 찌빙글리가 우리 지금 장로교의 선배인데 이 사람들은 죄의 고백의 요소를 반드시 예배에 넣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오늘날 합동치 이쪽은 칼빈 계열로 많이 가지만 우리는 존 락스 이런 그 장로교 계열은요 죄의 고백을 반드시 넣어요. 통합측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설교 중심의 예전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은 우리 장로교 전통에 회당계에 있었던 걸 그래서 많이 살려서 하자.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는 통합측인데 통합측은 죄의 고백을 반드시 넣어서 우리 참회 기도합시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예배 역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시된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의식적 행위입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 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설교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마처럼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만나서,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감사하며 우리 삶에 일어났던 것을 감사의 예물로 또 찬송으로 감사를 돌리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일련의 총체적인 종합예술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의 구역예배를 예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왜 예물 안 드리잖아요. 주는 것 떨림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한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되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이라는 것은 육체가만 가서 왔다 갔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네 영이 가야 돼. 네 영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영이 육체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리 거짓것 하지 말고, 참되신 진리가 예수님이고요.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 말씀입니다. 딱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거기서 완전히 선포되는 거. 오늘날 이거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하고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잡다한 지식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하다. 형식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 종이 듣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해서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이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 마음의 평강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가지고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니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떻게